안녕하세요. 척추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척추 전문의 신원식입니다. 목은 허리와 함께 몸의 축으로서 작용하며 머리를 지탱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목의 구조를 보면 정상적인 구조는 C자 형태의 경추 전만을 하고 있으며 자세가 나쁘거나 하면 일자 목, 심해지면 역지자형 형태를 띠게 됩니다. 목은 허리에 비해 전체적으로 디스크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 체중의 한 7% 정도, 약 머리 무게인 한 5kg 정도를 감당하게 되지만 최근 핸드폰, 컴퓨터 등이 보편화되면서 허리와 목의 자세가 나빠지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디스크 압력이 심해지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작은 충격이나 반복된 나쁜 자세에 의해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약해진 부위로 디스크가 흘러나와 신경이 압박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략 고개를 60도 정도 숙이고 있으면 20kg에서 30kg 정도의 무게가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보통 보존축 치료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견인, 도수치료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 등의 통증이 지속되고 상지와 손가락, 팔로 방사통이 지속되고 마비 같은 기능장애가 심각해진 경우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현대의학의 놀라운 혁신 중 하나인 경추 디스크,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목 디스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목 앞쪽을 메스로 절개하고 수술을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부 흉터뿐만 아니라 수술 후 필연적으로 전방 경추 유압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은 피부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15배에서 20배를 확대시켜 수술 부위의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므로 디스크 조직을 정확하게 조작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 MRI를 보며 경추 디스크 내시경 수술의 과정과 장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63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오랜 기간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고 최근 들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앉아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주사치료, 약물치료, 도수치료 다 해봤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서 본원을 방문하신 분입니다. MRI상에서 6번, 7번 사이에 좌측 신경구멍 쪽으로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면 사진을 보면 MRI상에서 신경구멍의 바깥쪽에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신경구멍 바깥쪽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돌출된 디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수술 전에 있었던 신경구멍이 좁아진 것을 경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신경구멍을 넓혀놓고 단면적 사진을 보면 그 돌출됐던 디스크,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디스크들을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잘 제거해서 디스크가 돌출된 것들이 다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MRI에서도 볼 수 있지만 주변의 조직들, 근육이나 인대나 뼈를 많이 절단하거나 절개하거나 들어가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주변의 조직들의 손상을 거의 시키지 않으면서 모폐했던 디스크를 잘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그 MRI에서 보신 것처럼 신경구멍 바깥쪽에 돌출된 디스크를 발견해서 수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시야에 비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15배, 20배를 확대시킨 실시간 영상이 되겠는데
필요한 부분의 뼈만 잘 제거하고 들어가서 목폐했던 그 디스크,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까지 들어가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만 딱 제거하는 타겟을 딱 제거하는 그런 영상이 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척수라고 하는 신경에서 분지되는 작은 신경근, 루트라고 하는 신경근 밑에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조그마한 아주 미세한 기구를 가지고 돌출된 디스크를 살짝 절개해서 들어가서 그 디스크, 돌출된 디스크를 긁어내면서 긁어내서 디스크를 제거한 후에 신경이 압박되지 않게끔 내시경으로 지금 보는 영상과 같이 긁어내서 디스크를 제거하게끔 되겠습니다. 이 기구들은 이 디스크를 긁어내는 기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디스크를 끄집어내는 기구도 마찬가지고 아주 1mm에서 2mm 아주 미세한 기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척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추신경, 중추신경은 건드리지 않고 이 신경근 밑에 있는 디스크만, 이 목표로 하는 디스크만 제거해서 신경 손상을 입히지 않고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게 해서 이 수술을 하게끔 됩니다. 지금의 조작들도 아주 정교한 작업이고 따라서 이런 조작들을 하려면 경험이 많은 의사가,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의 영상에서 보시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도 필요한 부분에 수술에 필요한 부분만 딱 노출을 시키고 나머지 수술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원래 있던 그대로 정상 조직 그대로 살리면서 수술에 필요한 부분만 노출시켜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디스크 또한 모든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척수신경,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만 아주 조그마한 미세한 기구를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디스크를 그대로 살려서 잘 쓸 수 있도록, 예전에는 인조 디스크를 쓰기 때문에 모든 디스크를 다 긁어냈지만 이런 내시경 수술은 정상적인 조직을 그대로 살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만 제거하게끔, 필요한 부분만 딱 제거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기 소작을 통해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 제거하고 난 뒤에 전기 소작을 통해서 더 이상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전기를 소작하게 주게 되겠습니다. 신체에서 5kg 정도, 대략 5kg 정도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을 앞으로 숙이면 숙일수록 경추 내의 디스크 압력이 강해서 디스크의 탈출증,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생기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 사용 빈도를 줄이고 장시간 앉아서 PC 업무를 하는 분들도 바른 자세로 앉아 일하되 중간중간 충분한 스트레칭과 자세 변화를 통해서 목과 허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CM병원 정형외과 척추전문의 신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